이제 영업용을 이제 시작을 하실 거다. 그러면은 주전 전에 미리 하시는 것도 내가 뭘 구입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21년식에 주행거리는 한 9만여 킬로 정도 자바라 호로도 달려있고 영업용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인천 중구 갑니다. 자, 인천 중구. 중구가 아니다. 아, 죄송해요, 여러분. 아,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자, 인천. 자, 인천 왜 가냐. 자,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 통째로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매입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21년식에 주행거리는 한 9만여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자바라 호로도 달려있고 뭐 용품들도 되어 있어서 영업용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괜찮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 연식은 21년식 연식 좋아요. 신형차죠. 주행거리는 이제 9만 킬로 정도 탔으니까 차량 금액은 조금 낮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들이 좋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신차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신형차에 좀 저렴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요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딱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인천 가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량인지 정확히 뭐 보여드릴 테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구정입니다, 여러분. 항상 매년 느끼는 거죠. 구정 전후로 해서 영업용 넘버들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제 영업용을 이제 시작을 하실 거다. 그러면은 구정 전에 미리 하시는 것도 조금이나마 내가 뭘 구입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인천 중구로 가서 요거 1톤 어떤 차량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인천 중구로 출발. 자, 여러분, 인천 도착했습니다. 자, 보시는 차량, 요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차 보여드릴게요. 공구함이랑 호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분 아시죠? 포터보다 기아의 하드 서스펜션 튜닝 방식이 좀 다릅니다. 현대는 좀 승차감 위주로 좀 만들었고, 기아 거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을 좀 올릴 수 있게끔 좀 만들었는데, 여기에 판스프링 하나 더 떼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평판식 작업이 되어 있고, 여기 기존에 쓰셨던 장비들은 다 두고 가신다고 하니까 쓰면 될 것 같고요. 주행 거리는 9만 1000km네. 9만 1000km. 얼굴 뵈니까. 아, 친구랑 한 달 사이로 했잖아 내가 그때. 네, 얼굴 뵈니까 그러네. 오래 걸리면 빠지셨네. 그렇게 보이죠? 다이어트 했습니다. 작년에.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여러분, 인천 중구에서 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 9만 킬로 탄 거, 영업용 포함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바라 호로도 달려있고, 기존에 쓰셨던 용품들도 다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업용 넘버 매입한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